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 준공과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수출까지.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빚어진 것이 아닌데요. 지난 50년간 업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토목사업 중 하나였던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도시 고속도로망의 초석을 마련한 국내 1호 기술사 황혜근 동일기술공사 회장. 내부순환로와 동부, 서부 간선도로의 방사순환형 체계도로망 구축을 제안하는 등 7천여 건 이상의 SOC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황 회장은 60여 년간 국내 토목 인프라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부 비포장도로 일대 차관사업으로 국도 포장을 했단 말이요. 그런 걸 처음 했어요. 장관상 우리 국가의 기관 동맹 또 이 간선 이런 걸 했다. 그게 큰 거죠. 자부심을 가지고.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이상진 KRTC 대표는 국내 최초로 고속철도 궤도시설 기준과 기계화시공 공법을 정립해 철도 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서울 2기 지하철 5에서 8호선 궤도 분야 사업 총괄을 담당해 지하 전구간을 콘크리트 궤도 구조로 건설하면서 해외 철도 첨단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적용했습니다. 90년도 초반부터 서울시 2기 지하철을 하면서 그 콘크리트로 구조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서로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자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생은 했지만 상당한 그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을 열고 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축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2위의 수출 국가이자 1인당 국민소득 3만 4천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 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오신 선배님들과 또 지금도 국내외 현장 곳곳에서 복음 분포하고 계신 우리 엔지니어링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2025년 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의 개원과 함께 생태계 구축 등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엔지니어링 업계가 산업의 영역을 더욱 넓혀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뒷받침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친환경 설계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974년 출범한 엔지니어링협회는 초창기 63개사, 수주 실적 21억 원에서 출발해 오늘날 15개 기술 부문에서 8,500개 업체가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